아니 당신 돈 많어? 치아 상태도 안 좋은데 치아보험 아직 가입 안 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비싼 견적 어떻게 하려고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오늘은 치아보험 과연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꼭꼭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 몇 분을 저 보호망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은요, 보호망님 제가 치과 견적을 받았는데, 혹은 제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충치가 좀 있다고 해요. 혹은 레진을 해야 한다고 해요. 혹은 인내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치아보험 가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인내이나 크라운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비싼 임플란트, 브릿지, 이러한 보철치료를 가입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보철치료, 정말 영구치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보철치료,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에이스 이런 데로 가입을 해서 뭐 높게 구성이 되는 보철은 가입 안 하고요. 아니면 30만원, 50만원 가입하고, 반대로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이러한 보존치료 위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치아보험은요 비싼 견적을 받은 대표적인 게 바로 크라운이나 아니면 좀 밑에 단계인 인네이, 온네이 혹은 보철치료의 뭐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비싼데요, 치조고 이직수술도 한 5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물론 병원마다 틀려져요. 이런 비싼 뭐 의료비 치료 혹은 이런 비싼 견적이 나올 거를 준비해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단순하게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한두 개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이 이후에, 그것도 보존치료는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잖아요. 하지만 뭐 30만원, 50만원 받고자 치아보험을 3만원짜리, 4만원짜리 가입하면, 물론 90이 이후에 치료받고 보험받고 해지하셔도 뭐 1, 20만원 남는 장사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보험금 청구 이력이, 사고 이력이 계속 남으면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 아니면 크라운 이런 부분들 딱 한 치아만 상태가 안 좋아서 가입을 목적으로 1년이나 2년 이후에 100%를 받고자 치료한다면 냈던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도 또인또인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크라운 한두 개, 두세 개, 임플란트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상태가 정말 안 좋던가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를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두 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치아보험을 공격적으로 하나를 가입하든 두 개 가입하든 세 개 가입하든 중복해서 가입하면 임플란트 최대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140만원까지 한 치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개의 세는 임플란트 1000만원, 크라운 28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임플란트 한두 개나 크라운 한두 개를 하셔야 아무래도 치아보험 가입할 목적 달성 대비 보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레진 치료나 크라운 하나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 기다리던가 아니면 임플란트 한 개 때문에 치아보험을 하나든 두 개든 2년 동안 기다린다면 별 재미는 못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치아보험으로 글쓰고 재테크라 말한다. 이 뜻은 뭐냐면요, 치아보험으로 재테크, 치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치아 상태가 적어도 임플란트 한두 개, 크라운 한두 개 한다, 그때 이제 두세 개 정도 중복해서 공격적으로 가입을 하시지, 달랑 하나 치료를 받고자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던가 한 개 가입하면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은 치아보험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5년 동안 병원 안 가신 분들, 어면 정말 아프거나 시리거나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임플란트를 할 사람들, 물론 아직까지 견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흔들리던가 아니면은 뭐 부러져가지고 뿌리만 잔존 치근만 남아있을 경우, 혹은 정말 시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치아가 몇 개 없던가 아니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부위가 한 개 말고 두 개, 세 개 치아 정도 최소한 치료를 할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호망은 A, B, C, D사로 가입해서 최대 4개 중복해서 가입한 다음에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 임플란트 비용 500만원까지 나머지 400만원은 본인 돈으로 용돈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은 병원비 쓰시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시중에 뭐 평균 금액이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크라운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140만원 1년 이후에 보험금을 받으면 90만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배 하면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진단금이나 아니면 이대질병 수술비는 막연하게 가입해서 나중에 걸릴지도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치과치료는 본인이 작아진다던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냄새나고 아프고 시리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백발백중 적어도 충치치료나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니면 레진 아니면 정말 심하면 임플란트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씹다가 부러져서 바로 치아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날 병원 간 사람도 있어요. 질병 후 90일 면책기간이고 1년이나 2년 미만 시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는 감액 50% 보장이 되는 반면에 상해로 인한 S코드죠. 상해의 정의는 외래적이고 급격하고 우연적인 사고가 바로 상해의 정의인데요. 뭐 씹다가 부러졌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부러져서 인레이나 온레이 뭐 크라운 임플란트 했다. 그럼 90일 면책 기한이 없고 그다음에 1년 미만의 뭐 감액 기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씹다가 부렸다고 무조건 상해 코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충치가 있어서 혹은 잇몸 질환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외부적으로 뚝 좀만 가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상해 코드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고 질병 코드나 충치나 잇몸질환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씹었다고 무조건 상해 코드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무턱대고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고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요런 사람들만 가입하자. 그럼 대박이다, 대박.